코로나19로 굳게 닫혔던 교문이 드디어 열립니다. 내내 비어있던 학교도 이제 제 역할을 찾게 된 건데요. 하지만 한동안 사그라들었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개학을 앞둔 학교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코로나19 자체가 전파력이 너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철저히 저희가 시뮬레이션도 하고 서로 개인 거리 두기라든지 그런 준비를 하지만 또 학생들이다 보니 또 학생들이 또 열도 많고 활동력도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고민이 되고 볼 때마다 상기할 수 있도록 학교 곳곳에 붙여놓은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이 눈에 띄는데요. 등교 시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동선을 제한할 수 있게 출입구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출입구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배치해 매일 아침 등교하는 학생들의 발열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 학생들은 즉시 대기 관찰실로 이동한 후에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서 선별진료소나 의료기관으로 즉시 진료를 받으러 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됩니다. 등교 시에 한 차례 실시를 하고 중간에 급식하기 전에, 중식 전에 모든 학생들을 다시 한번 비접촉식 온도계로 발열 체크를 하게 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등교를 대비해 각종 방역 물품을 준비해두고 있었는데요. 개학을 앞두고 다시 점검에 나섰습니다. 반마다 나눠줄 방역 박스에는 손 소독제와 물품 소독에 쓸 소독액, 그리고 체온계 등이 담겨 있습니다. 마스크는 개인 지참이 원칙이지만 만약을 위해 구비해뒀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1인당 2개씩, 그리고 교직원 1인당 2개씩 해서 모두 거의 2,000장 넘게 지금 확보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교실은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도록 책상 재배치가 한창이었는데요. 최소 1m 이상의 거리가 확보되도록 간격을 조절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한 거리 두기의 기준인 1m 이상, 보시는 바와 같이 양 팔을 벌려서 떼놓을 정도의 거리, 비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최대한 두기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름을 앞두고 에어컨도 점검해 보는데요. 논란이 많았지만 조심스럽게 에어컨을 사용하기로 한 상황. 창문을 3분의 1 이상 열고 공기가 한쪽으로 흐르도록 조정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공기청정기는 가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학 후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해야 하는 급식 시간인데요. 마주보지 않게 한쪽을 비운 뒤 중간중간 의자를 빼고 배식을 받을 때도 붙어서지 않도록 바닥에 스티커를 붙여 간격을 표시합니다.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학년 학생들은 4교시에 우선 먼저 식사를 하게 되고 교실에서 대기했다가 두 반씩 차례로 이동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등교 후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의료기관 방문이 원칙이지만 즉시 귀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일시적 관찰실도 준비해두었습니다. 일시적 관찰실에 온다는 자체가 일단 열이 나거나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감염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등교 전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개학 일주일 전부터 모든 학생들이 매일 아침 자가 진단 앱을 이용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발열 여부, 호흡기 증상 등 총 5개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발열이라든지 호흡기 증상을 검사를 해서 이게 바로 확인이 되면 등교를 중지를 시키고 그걸 학교 관리자에게 저희가 보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겁니다. 학교는 혹시 모를 감염자 발생에 대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계획인데요. 학교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학생들의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일 고3 학생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등교 수업. 불안과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준비를 이렇게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모일 수밖에 없으니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장훈 아나운서, 근데 미러링 수업이라든지 간편식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게 뭡니까? 예, 일단 전문가들은요, 코로나19 예방의 핵심 방역 대책을 밀집도 완화로 꼽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교육당국의 그 미러링 수업 같은 경우는요, 네. 한 반이 이제 20명의 네. 아이들로 구성이 됐다고 봤을 때 10명의 아이들은 교실에서 선생님과 대면 수업을 하고요. 네. 나머지 10명의 학생들은 다른 교실로 이동해서 그 수업 내용을 원격적으로 영상 수업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예, 미러링 수업이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당분간 간편식을 이용하거나 또 도시락을 지참하게 하는 등 그 네. 급식 문제 이런 거는 그렇게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지금 고3은 내일부터 등교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다른 네. 학년들 운영방이 나왔나요? 일단 서울의 경우에는 고3을 제외한 1, 2학년의 경우에는 학년별 또는 학급별로 격주 등교를 하기로 격주. 했습니다. 예,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이렇게 병행하기로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중학생과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원격 수업을 중심으로 하되 수행평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네. 주 1회 이상만 등교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제 학교마다 그 상황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요. 학교에 재량권을 주기로 했고요. 다른 지자체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지침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 서울의 경우랑 큰 틀에서는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아무튼 혹시 모를 상황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잘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